지금부터 고려사이버대학교 제18회 학위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위수여식 사회를 맡은 교학처장 박정선입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제18회 학위수여식을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현 상황을 모두 양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졸업생을 대표하는 소수의 분들만 참석하였으나 유튜브 라이브로 많은 졸업생분들이 온라인으로 졸업식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해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려사이버대학교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면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기준으로 대학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대학의 기준에서 세상의 본이 되는 존경받는 대학으로 고려사이버대학교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미래를 위한 시작, 고려사이버대학교. 민족사학의 전통과 위상을 온라인으로 이어가기 위해 고려대학교와 공동으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풍부한 대학 인프라를 공유하며 최첨단 콘텐츠 제작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우리는 온라인 고등교육의 기준을 만들어 왔습니다. 신입생 경쟁률 5년 연속 1위, 사이버대학교 최고의 학생 만족도. 그 이유를 묻는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고려대학교와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이버대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와 봉사의 교육 이념 아래 2001년 설립된 고려사이버대학교는 국내 최초의 사이버대학입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가 시작한 온라인 대학 학술 포럼은 교육의 미래를 제시하는 비전의 장으로 발전했고, 연계 전공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융합교육은 학문 간 경계를 넘나드는 미래 학부로 이어졌습니다. 사이버대학 최초의 학생회는 소통과 토론, 협업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의 근간이 되었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캠페인은 사이버대학교 사회공헌 활동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언제나 한 발 앞서 달려온 길. 우리는 끊임없이 또 다른 최초의 길,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갑니다. 빅데이터로 찾은 고려 사이버대학교. 첫 번째 발견, 유연한 인문사회 교육. 사람의 생애 주기와 사회 요구에 맞춰 언제나 유연하게 변화하는 게 우리의 강점입니다. 두 번째 발견, 혁신적 사이버 공학 교육. 사이버 실험과 오프라인 실습을 넘나드는 공학 교육의 진정한 혁신. 새로운 세상을 여는 지식과 기술이 당신의 경쟁력이 됩니다. 세 번째 발견, 자유로운 융합교육.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연결과 융합, 사회에서 필요한 서로 다른 분야의 정보와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융합형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발견, 따뜻한 사람 중심 교육. 누구나 쉽게 배움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웃의 미래까지 함께 생각하는 사람 중심 대학. 모두의 잠재된 능력을 이끌어내 창의적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멈추지 않고 이어갑니다. 고려 사이버대학교에 대한 다양한 변화들, 당신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이버대학교의 기준이 된 교육 시스템을 바탕으로 이제는 사이버대학의 한계를 넘어 세상의 본이 되는 대학으로 당신과 함께 나아갑니다. 학생이 원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높은 수준의 학위 과정에서 190여 개국에서 함께 이용하는 비학위 프로그램까지 온라인으로 국경을 지우고 도전의 한계를 없애며 당신을 위한 꿈의 무대를 넓혀갈 것입니다. 우리 고려사이버대학교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한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바탕으로 세상의 본이 되어 존경받는 대학이 되어 갈 것입니다. 상상한 대로, 꿈꾸는 대로, 미래는 틀림없이 달라지니까 우리 안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새로운 기회 앞에서 거침없이 도전하고 용기 있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 그 미래를 위한 시작. 고려 사이버대학교. 다음으로 김진성 총장님의 졸업 축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졸업식 식사를 하기 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조촐한 학위식을 갖게 돼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졸업식사를 조금 길게 쓰긴 했는데 그걸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이 자리에서는 간단하게 요약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학업에 열중하셨던 많은 학생들이 소정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학위를 수여받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이렇게 기쁜 날, 모든 졸업생들은 물론이고 그동안 도움을 주신 가족들과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 축하해야 할 터인데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조촐한 학위 수여식을 갖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 매우 큽니다. 자랑스러운 고려사이버대학교 졸업생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최선을 다해 정진하신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고려사이버대학교의 모든 교직원, 학생 그리고 교우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졸업생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극한 정성과 사랑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부모님들과 가족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예로운 학위를 수여받는 졸업생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또 많아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움의 길에서 닦아온 역량들을 발휘하여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고쳐나가려는 작은 몸부림이 이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교의 교훈인 창조와 봉사의 정신으로 남이 품지 못하는 창의적인 생각과 함께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려는 높은 뜻을 품고 힘차게 교문 밖으로 뛰어나가는 호랑이들이 다 됩시다. 고려사이버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은 여러분들의 등 뒤에서 한 마음으로 힘을 보태며 응원할 것입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가 모교가 된 졸업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고려사이버대학교의 학생이 아니라 교우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모교와 동료 후배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일에 본을 보이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저희들도 고려사이버대학교가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는 존경받는 대학이 되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지만 졸업은 일을 마치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와 같이 늘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또한 고려사이버대학교에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고려사이버대학교의 모든 가족들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비롯하여 학교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사장상은 이번 졸업생 중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이사장상 시상은 김진성 총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수상자인 전기전자공학과 김경호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상 전기전자공학과 김경호. 위 사람은 적극적인 학교 생활과 뛰어난 학업 성적으로 타의 모범이 되었을 뿐 아니라 남다른 학교 사랑과 헌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학교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2년 2월 26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재호. 부상으로 메달이 수여됩니다. 다음은 총장상 한국원격대학협의회장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수상자인 소프트웨어공학과 김윤식 학생, 경영학과 김안나 학생은 학위 수여식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상패와 메달은 김윤식 학생, 김안나 학생에게 별도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로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김진성 총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수상자인 사회복지학과 이진숙 학생, 법학과 신선미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로상 사회복지학과 이진숙. 위 사람은 왕성한 대외활동과 적극적인 학교생활을 통해 학교 발전은 물론
동료 학생들의 권익 신장에도 크게 공헌하였으므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2년 2월 26일 고려사이버대학교 총장 김진성. 부상으로 메달이 수여됩니다. 공로상 법학과 신선미, 내용은 같습니다. 2022년 2월 26일 고려사이버대학교 총장 김진성. 부상으로 메달이 수여됩니다. 다음은 졸업생에게 학위를 수여하는 순서입니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는 학부 졸업생뿐만 아니라 융합정보대학원 석사학위 졸업생에게도 학위를 수여하게 됩니다. 제7회 석사학위 수여자 20명, 제18회 학사학위 수여자 2517명, 총 2537명의 학생에게 학위를 수여하게 됩니다. 먼저 석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여는 김진성 총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석사학위 졸업생 대표로 장춘희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학위기 장춘희, 위 사람은 고려사이버대학교 융합정보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마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정보학 석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고려사이버대학교 융합정보대학원장 박경환, 위의 증명에 의해 정보학 석사 학위를 수여함. 2022년 2월 26일 고려사이버대학교 총장 김진성.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학사 학위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하시는 분들을 대표해 법학과 신선미 학생에게 학위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학과 신선미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서 신선미,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취득하였기에 다음에 학위를 수여함. 전공 법학 전공 법학사. 2022년 2월 26일 고려사이버대학교 총장 김진성.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학위 수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려사이버대학교 졸업생을 대표하여 전기전자공학과 김경호 학우님의 답사가 있겠습니다. 졸업생 대표는 단상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사이버대학교 가족 여러분, 저는 졸업생을 대표하여 답사를 맡은 전기전자공학과 기계제어공학과 4학년 김경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려중앙학원 김재호 이사장님, 고려사이버대학교 김진성 총장님,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과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려사이버대학교 제18회 학위 수여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과 이 시각 온라인으로 학위 수여식을 시청하고 계시는 저희 모든 졸업생 일동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 졸업생들은 정들었던 고려사이버대학교를 떠나려 합니다. 비록 학교를 떠날지라도 새로운 기회와 삶의 지평을 열어준 모교에 대한 사랑은 변치 않을 것이며 졸업생 모두의 마음속에 오랫도록 남아있을 것입니다. 저희 졸업생들은 첨단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사이버대학교라는 특별한 교육 시스템을 통해 만나서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고려사이버대학교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대다수가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본업에 종사하는 매우 바쁜 와중에서도 심지어 해외에서 시차를 극복하면서도 각자가 꿈이 있었기에 피곤하고 졸려도 여가 시간을 반납한 채 여러 해를 달려온 끝에 오늘 이 자리까지 왔고 그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훌륭한 학문적 소양을 바탕으로 하여 한결같은 열정과 애정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희를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희는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세상의 변화를 선도할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고려사이버대학교의 졸업생으로서 자부심과 함께 그동안 배우고 익힌 가르침을 가슴에 담고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모교인 고려사이버대학교가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세계 속의 명문 고등교육기관으로 거듭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저희가 여기까지 오는 길에 항상 사랑으로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가족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졸업생들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졸업을 하시는 모든 학우님들의 앞날에는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학위 수여식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26일 졸업생 대표 김경호. 이상으로 고려사이버대학교 제18회 학위 수여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졸업식을 축하하기 위해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졸업하는 졸업생 여러분의 앞날을 고려사이버대학교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